안녕하십니까. 네, 정 본부장입니다. 네, 다음 추가 면접이라면 그 여덟 번째 이야기 자소서에서부터 떨어진다 라는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스타트업의 원리를 이용하라, 조건을 이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오늘은 자소서에서 먼저 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라는 부분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소서를 많이 읽어봤기 때문이죠. 자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흠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가장 먼저 느끼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회사를 지원할 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기업들에게 지금 오파를 던지고 있을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남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 가지를 참 복사해서 잘 짜짓기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그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그 업종에 대해서 셀렉션하는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역, 업종, 회사를 한정지어서 그 기업에 대한 애정공세를 편다라는 느낌을 담는 자소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넉넉하긴 6개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지금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엔 6개월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6개월이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셀렉션 된 업종과 기업에 대한 애정 공세를 펼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셀렉션과 타겟팅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아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하는 자기소개서를 써보자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들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지원하자라고 할 때 보통 같은 업종이니까 같은 자소서를 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른 자소서를 쓸 준비가 되셔야 돼요. 말하자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좋았던 이미지 또는 나빴던 이미지, 대한항공에 대한 좋았던 이미지와 나빴던 이미지를 소비자적 관점에서 분석해서 자소서에 쓸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을 면접관은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똑같은 내용의 자기소개서, 항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포털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일반적인 정보를 나열하는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저도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목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셀렉션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다음 주가 면접이라면 이라는 어떤, 물론 다음 주가 면접이니까 오늘 자소서 좀 약간 틀릴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를 미리 그렇게 써서 내보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에서 내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필요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소서도 이런 개념으로 써주시고, 또 자기 소개서에 대한 내용도 일관적으로 면접에서 피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보면 자기소개서의 내용에서 또 하나 이제 그 놓치는 부분 중에 뭐냐면,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과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 근간한, 그러니까 자신의 아주 지엽적인 경험에 근간한 내용을 주로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너무나 개인적인 추억 또는 개인적인 기억에 대한 내용들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 또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일반적이고 좀더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자소서에 대한 답을 채워 넣으셔야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고 또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소서에 근간한 면접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추억은 좀 지양하시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공공적인 이야기거리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